그래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 o 러브 풋볼 오늘 이 박수가 굉장히 좀 슬프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1960년 대회 이후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지만 답답한 경기력 끝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은 아시안컵 이야기 나눠보죠. 이상윤 박문성 위원 이수열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먼저 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8강에서 카타르에 1대 0으로 패하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잘 봤어요. <laughs> 네. <laughs> 아좀 무겁긴 한데 에, 선출의 입장에서 어, 예. 좀 답답했고 근데 저도 못할 때잖아요. 정말 못할 때 비난 많이 받았어요. 음. 어, 그리고 내가 내가 왜이 경기를 정말 뛰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예.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아마 선수들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출이기 때문에 예. 에, 그러니까 저도 못할 때 어떤 그 모습에 제 모습이 비쳐지는 것 같아서 음.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 네. 박무성 의원님께서는요 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정리가 잘안 돼요. 음. 대회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아 되게 아쉽다. 아니면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안 되는 대회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음. 우리 대표팀이 뭘 하려고 했지? 선수 구성은 왜 이렇게 부상자가 많았지? 의문만 굉장히 많이 남는 음. 그런 대회여서 뭐 한마디로 어떤 정리를 하, 하기가 어렵고 그냥 의문만 계속 남는 대회 같아요. 음. 예. 음. 이설 평론가는?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지만 저는 특히나 그게 좀 아쉬웠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잖아요. 예. 상대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 음. 네, 그런 부분들이 카타르전에서도 좀 선명하게 많이 드러났고 예.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경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점유율은 높았지만. 예. 그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 음.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많이 대회입니다. 예, 의문도 많이 남고 답답한 이번 대회였는데 어, 제 와이프가요. 우리 이상윤 위원님이 하시는 아프리카TV 가레스 이상윤 방송과 박문성 위원님이 하시는 달순의 라이브 번갈아 좀 보는데 이상현 위원님은 어제 패배 이후에 (1분)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예그 장면을 또 보고 저한테 말을 해줬고요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하시고 눈이 빨개진 장면을 <laughs> 저에게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아왜 울었어 이제는 말할 나야겠네. 수 있다 예 우셨나요? <laughs> 아니 그 방에 네. 갑자기 날파리가 <laughs>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빼니까 아, 네. 아니 박문선 눈이 해수리, 충혈이 잘 돼요 제가 그 박문선 해설위원이 네. 축구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파리인데 네. 그냥 <laughs> 아 우신 걸 아닙니까? 파리예요 <laughs> <laughs> 어제 와이프가 직접 이렇게 캡처로 해서 보내더라고요 굉장히 음, 네. 어, 놀랐는데 저도 축구 커뮤니티로 보고 알았어요 지금 음. 화제가 됐어요 운 건가 아니, 안 오는 건가 <웃음> <웃음> 아 이런 것도 화제가 됐네요 <laughs> 대단, 네, 네, 대단합니다 네. 음. 자 우리가 보통 졌지만잘 싸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번 음. 경기는 음. 한마디로 좀 너무 못했습니다 네. 경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 일단 우리는 그수형미디필더를두 명을 두면서 그4 2 3 1 시스템을 썼어요 예. 그러면서 어제 경기에서 좀 신중한 경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8강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평소와는 달리 오3 2 시스템을 쓰면서 좀 수비적인 경기를 했어요. 음. 그 양팀보두좀 소극적인 경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좀더그 전진에 대한 음. 그런 타이밍을 좀 효과적으로 선점을 할수 있느냐. 예. 거기에 좀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음. 그 타이밍 싸움에서 미드, 우리 미드필더들이 좀 음. 답답한 경기를 한 것이 아닌가. 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타이밍을 상대에게 내주고 음. 반격의 기회를 허용을 했고 그게 결국에는 패배로 갔던 예. 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것 같아요. 예. 경기 내용을 보면 정말 음. 후반 막바지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네. 골을 내줬는데 음. 이 카타르와의 악연도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2017년도죠. 그때 여름에 있었던 그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그때 2대 3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예. 그 경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슈틸레케 감독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고 음, 이게 도화선인가요? 그렇죠. 예. 그걸 그래서 이제 경질로 갈지결국에는 음. 제가 볼 때는 좀 카타르가 그 최근에 우리를 잡는 그러니까 시는 킬러로 음. 좀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음, 네. 또 신기하게도 이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그두 차례 아시안컵에서 모두 팔 강에 탈락하는 네, 결과도 얻게 아, 됐습니다. 그렇죠. 어, 벤투 감독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상대보다 더 많은 기회를 잡았지만 살리지 못했다. 효율적인 축구를 못했다. 이렇게 반성하기도 했는데요. 실패의 원인 무엇일까요? 음... 상대를 그 뭔가 무너뜨릴 수 있는 좀 기술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보여줬어요. 예. 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깝더라고요. 아깝, 일대1 대결에서 음. 이기지 못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행패스볼 조율은 많은데 공격적인 어떤 침투 패스라든지 음. 그리고 상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행패스를 한다든지, 뒤로 범패스를 어, 하고요. 좀더 예. 저돌적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안타깝게, 예, 안타깝게 예. 좀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문성 위원님은요? 뭐 다른 게다 마찬가지지만 축구 또한 음 아주 간단한 명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 못하면 지는 거죠. 음. 음. 못하면 져요 네. 그러니까 카타르전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번 대회는 좀 못했다고 봐요 그냥 음. 다섯 경기 중에 정말 속 시원하게 본 경기가 있을까 네. 그나마 중국 경기가 조금 괜찮았죠 근데 그 중국 경기도 아주 시원스러운 경기는 아니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 팔강경기에 카타르의 상대성이나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만났던 다섯 팀이 문제가 아니에요 음. 우리 팀이 문제죠 그렇죠. 우리 대표팀이 무슨 축구를 하려고 했었던지 아니면 그걸 수행하는 선수들의 어, 능력이 얼마큼 됐는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제대로 가동됐는가. 예. 그러니까 다른 팀에 대한 분석은 정말 이번 대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대표팀이 벤투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가 무엇이었으며 그것도 그것들이 수, 선수들이 얼마큼 잘 수행했느냐. 이 기준을 놓고 봤으면 우리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는 거죠. 네, 네진 거죠. 음. 결과적으로 뭐 상대 팀이 잘했다 이런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못한 걸로 음,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설 평론가는요? 어,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전술적인 부분에서 그냥 한 가지만 좀 꼽자면 음. 좀 컨트롤 타워가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음. 좀 구심점이 좀 없었던 게좀큰 이유이지 않았나 생각이 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벤투 감독의 전술 공격 전술 운영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가 수비앙 미드필드 기성용 선수예요. 네. 그 선수가 갑자기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음. 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플랜비가좀 불분명했다. 아. 그런 부분들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서 이 시발점부터 꼬이게 음. 됐다. 는 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이게, 이건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의문이 많이 남. 물음이 참 많이 남는 물음표가 참 많이 남는 대회가 돼 버렸는데. 기성용 공백 당연하죠. 기성용 네네. 공백, 기성용은 패스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겸, 경기를 조율하잖아요. 음. 템포를 조율하고 어, 좌우의 전환 패스를 조율하고 어, 강약을 조절하는 선수인데 없으니까 그냥 뭐 황인범이 잘하긴 하지만 황인범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에는 좀 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기성용 공백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한 대회에서 많이 다치죠? 음. 기성용 어. 다치고 이재성 다치고 공공원 다치고. 또 우리 팔강 중앙경기 황의철 또 다쳐요. 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부른이라고만 하기에는 예. 우리가 글래드에서 이런 이, 이 정도로 많이 다친 데가 좀 있을까 정도 싶어요. 이게 아예. 지금 네. 박문선 해설위원이 얘기한 게 저하고 제가 그러니까는 구십팔 년도 프랑스 월드컵 음. 갔을 때 황선홍 감독이 중국전에서 평가전 앞두고 평가전 평가전에서 예, 예. 부상을 당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부상 선수가 속절하다 보면 이게 뭔가 있잖아요 어, 가기도 전에 삐걱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대표팀 가기 전에 잡음들이 또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원래는 대회를 치는 데 있어서 정말 선수들도 이거 지금도 아까 어~ 의문부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자꾸자꾸 자꾸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부상 선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벤토 감독이 원하는 어떤 색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 이거는 무조건 선수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선, 선수를 뽑은 감독이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느냐 동의합니다 동의해 그래서 음, 저는 음. 이제 그러면 부상은 사실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죠 음. 물론 의무트임을 지적하는 것도 있는데 음, 저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는 부상은 아니었지만 음.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이번 대의 폼은 근래대 보였던 것 중에 가장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왜그랬스가 음. 생각해 보면 저는 중국전에 그렇게 뛰게 한게 저는 문제였다고 봐요. 맨유 어. 음. 경기를 풀타임 뛰고 그것도 뛰고 온 선수를 하루 쉬게 하고 경기를 뛰게 했던 중국전에서도 말이에요. 후반 음. 거의 말미까지 뛰었죠. 네. 예. 예. 그때 88분인가요? 예, 예. 저, 저, 88분 그 정도 되나요? 예. 네. 거의 뭐 풀타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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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뛴 다음에 선수 선수의 바이오 리듬이라고 할까요? 음. 몸상 몸의 어떤 리듬감이 완전 깨진 것 같더라고요. 음. 아까 우리 상윤형님도 얘기하셨지만 로테이션을 적절 적절하게 가져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부상자가 음. 왜 집중됐을까 생각해 보면 예. 아까 우리 이수열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같은 포메이션에 같은 선발을 굉장히 이렇게 끌고 갔다고요. 예. 그러니까 뛰는 선수들은 정말 계속 뛰어야 되고 음. 이런 과정에서 음. 약간 하부 하중에 음. 걸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상이 좀 많이 걸린 이유도 있지 않냐. 음. 적절한 로테이션, 적절한 힘의 분배. 적절한 음. 변화, 예. 플랜 B라고 하는 게 얼마큼 효과적이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해보면 합니다. 음. 어, 그 지금 의무팀 붕괴에도 음. 지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음. 의무팀 붕괴보다는 어떤 벤투 감독의 로테이션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네, 예, 저도 뭐 의무팀이 잘못돼가지고 부상자가 이렇게 속출했다고까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의무팀을 잘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로 가야지. 의무팀은 물론 부상을 적게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음. 부상이 나오면 치료하는 데잖아요 예,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 그전에 이제 트레이너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면 마사지 잘하든지 그렇죠. 이런 음. 분들이 이제 몸을 잘하고 음. 그다음에 부상은 형님도 더잘하시겠지만 훈련량을 조절한다든지 음.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사실 의무 팀이 할수 있는 게 부상 방지는 좀 제한적이라 음. 부상이 나 생겼을 때 그걸 예, 예. 회복하는 단계니까. 음. 이게 부상이 많이 음. 나온 이유도 결국 음. 로테이션이 안 되고 뛰는 선수만 계속 뛰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음. 것 같고 중국전을 좀 다시 한번 복귀하자면 사실 후반 초반에 골이 터졌잖아요 음. 김민재 선수가 헤딩골로 이대용으로 음. 어, 앞서갔는데 음. 조금 후반 초반에 좀흥민 선수로 교체해 줬으면 어땠을까 음. 또 이런 음. 예, 결과론적으로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자 위원님 대한민국이 중동이 약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음. 이게 또 입증이 된 대회였는데. 중동 축구 왜 이렇게 어려습니까나 때는 우리 강했어요. <laughs> 아, 오늘도 본인 칭찬으로 이렇게. 아니 일단 있잖아 너무 이거 이게, 이게 너무 다운돼서 중동이라는 나라에 가서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예. 어 저도 개인적으로 중동의 원정 경기 가면요 쉽지 않은 경기예요. 이 선수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만큼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동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유연성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원정 부담이잖아요. 네. 상당히 커요. 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정에 가서 지금 바레인전은 전 개인적으로 정말 쉽게 갈줄 알았어요. 네. 마음속으로는 그 경기도 좀 어려. 그런데 부담이 네. 되는. 저도 한세 골을 그럼, 생각해 나는 다섯 번 생각했어. 건너 <laughs> <다 너무> 맞았대요. <laughs> <마셨대. 웃음> 그런데 그 경기 딱 뚜껑 열어 보니까요. 이건 정말 제가 항상 얘기한 느끼는 거지만 기술 있고 스피드 있고 그리고 똑똑해요. 축구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중동이요? 중동 선수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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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축구 쪽에도 음. 뻔한 레토릭을 좀 버려야 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뛰어나. 예. 뭐 기, 기사도 그렇고 이런데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아시아 호랑이, 아시아의 최강자. 아. 아니 음. 이게 이미 아닌 게 벌써 10년 전인데 <laughs> 아직도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저 레토릭을 사실은 계속 도, 써요. 아 동의를 합니다. 예. 네. 네. 아시아 네. 네. 호랑이. 아니 난이 표현도 되게 좀. 올드하고요. 예. 그런데 나 진짜 아시아의 호랑이는 잘 모르겠고, 음. 예를 들어서 중동에 약합니까? 왜 약하죠?라 고 물어봤지만 이제 다 약. 우리가 이렇게 만만한 데가 음. 없습니다. 아, 음.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우리에게 쉽습니까? 아니면 요즘 옛날에는 완전 말도 안 되는 동남아시아,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데랑 음. 마, 만나면 우리가 완전히 완사이드에 경계 하나요 그러지도 않아요. 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그 친구들이 보여주는 힘들을 보세요. 이제는 뭐 우리도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쉽게 봤던 팀들은더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축구가 음. 그러니까 이런 데 나가면 어디든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전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요거는 나중에 한번 궁금한데 벤투 감독이 약간 아시아 대회에서 그런 이제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한국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음. 있다 조금 쉽게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아까 선수 선발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선수 선발을 한 멤버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월드컵 때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음. 월드컵 때는 예를 들어서 문선민으로 대표되는 음. 월드컵 본선에서는 우리가 뒤로 숨었다가 튕겨나가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요 예. 근데 아시안컵은 상대가 내렸으니까 우리가 공격을 두드리려고 하는 멤버들. 그러니까 음. 상대 밀집을 뚫기 위해서 탈압팍할수 있는 유형의 선수를 많이 뽑았고요. 예. 뒤에 물러났다가 땅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선민 같은 카드를 뽑지 않았어요. 음.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대가 다 내려가지 않더라는 거. 예. 막 맞서 싸워요. 문선민 같은 카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쪼커라든지 되게 효과적으로 잘 졌을 그렇죠. 것 같은데 음. 더 이상 우리가 아시아에서 최강자는 아니다 물론 예. 우승을 당연히 목표하지만 우리가 무슨 독보적으로 상대들을 다뭐삼대0오대0으로 이길 만한 그냥 아, 이거는 좀 현실인식이 예.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예. 예. 아시아의 맹주 뭐 아시아의 호랑이를 자처하는 한국인데 이제는 그 용어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음. 자 벤투 감독 부임 이후에 첫메이저 대회를 치렀는데 아시안컵을 통해서 나타난 벤투 축구의 스타일과 철학 어떻습니까 어~ 뭐~ 지금 쭉이제 저희 앞에 좀안 좋은 이야기, 네. 이야기를 했지만 음. 저는 일단은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아~ 어, 정말 답답하고 아쉽고 잘안 됐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에게더 많은 시간을 줘야 된다고 저는 음. 일단 말씀 드리고 싶은데 벤투 감독은 무슨 축구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보면 김승규 선수를 조현우 선수 대신 선발로 뛰게 하고 후방 빌드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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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류에 맞춰서 선수를 뽑았고. 근근데그 어 축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선수들도 부상도 많았고 실제 또 뛰었던 선수도 부진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 대회만 놓고 보면 비판도 받고 뭐 욕도 좀 먹을 수도 있겠지만. 예. 하지만. 어이 축구가 우리가 지향이 되는 축구라고 한다면, 혹은 어, 지난번에 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감독에게 우리가 이런데 하나 어떤 뭐 예선에서 하나 이런 거 갖고 흔들어대서 잘라 사람을 계속 잘라냈던 게 20년의 역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벤투 감독에게 시간을 주고 이거를 이번엔 좀 굉장히 좀 아파 아픈 기억이지만 어, 예선 과정에서 쭉 지역 월드컵 지역 예선 과정에서 쭉 시간을 둬서 4년 뒤면 좋아지지 않을까. 예. 예. 그러니까. 벤투 감독에게 무슨 축구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음. 그거를 좀더 완성도를 올려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네, 예. 실제로 벤투 감독 인터뷰에서 이 축구는 고수할 것이다. 음. 다만 준비가 많이 안 됐다. 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어,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팀 공격에서 수비까지 현재 축구 커뮤니티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화제에 대해 음. 이야기 나눠보죠. 정말 그제 경기로 비난 여론이 정말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많은 화살이 또 손흥민을 향해 있는데요. 일단 공격 쪽에서 손흥민의 부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앞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 체력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음, 예. 카타르전 이후에 그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하더라고요. 음. 체력적인 부분이 힘들었다 음. 뭐 이런 부분들을 웬만해서는 꺼내는 선수가 아닌데.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힘들었구나 그런 음.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 손흥민 선수는 전력 질주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를 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다운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발휘를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좀 무기력한 경기를 했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공격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수의 무기력한 모습들이 전체적인 공격 운영에도 좀 악영향을 끼쳤고 어.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팬들이 더그 비난의 화살을 그 손흥민 선수에게 네. 좀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성 예. 위원님 뭐 앞에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딱딱 딱 요약을 해보면 확실히 몸이 안 좋았어. 그 손흥민 선수의 강점 플레이를 보면 스프린트가 상당히 많은 선수죠. 그렇죠. 네. 예. 어, 그 가속 질주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몸이 안 좋으니까 스프린트가 거의 이 번데 나오지 않았던데 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대표팀 내 역할이 언젠가부터 느껴지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자기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역, 역할로 왔는데 예. 여기서는 도와주는 역할로 구두 경기랑 너무 다릅니다 언젠가부터 예. 그래요. 손흥민 음. 선수가 패스 패스 약간 미드필더처럼 패스 패스 하려고 하는 느낌들이 좀 예, 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이번 대회 전술적인 어떤 포지시,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좀더 손흥민을 높게 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의도적으로 전술적으로 감독이 좀 지시를 해서 넌좀 높은 위치에서 가고 대신 뭐 다른 선수가 위선 쪽에도 배치되면 손흥민에게 주고 손흥민은 일대1 싸움을 한다는 이랬어야 되는데 자꾸 물론 기성용이 없고 이러니까 손흥민이 내려온 측면도 있지만 감독이 그런 것들을 대안을 짜서 손흥민의 높이를 위쳐 올렸어야 된다. 예. 높은 위치에서 뛰게 하는 전술적인 그런 예, 위치 전환도 좀 아쉽다. 이렇게 예. 정말 이 국가대표의 손흥민을 보면 시원한 슈팅 한번 나오지 않은, 음. 예,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거의 다 때리려는 타이밍에서도 옆에 패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좀 조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조기 탈락하면서 가장 수혜를 본건이 토트넘과 포체티노가니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미드필더인데. 이 삼선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던 황인범을 이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리는 그런 승부수를 던졌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기성용의 대체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황인범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음 이런 유형의 스타일의 그 벤투 감독의 선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근데 분명히 기성용 선수가 잘하는 게 있고. 항인범 선수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들 서드에서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뿌려주는 패스 연결 좋고요. 네. 찔러 주는 패스도 어느 정도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항인범 선수처럼 뭔가 공격적으로 찔러 주는 패스 그런 연결이 이번 경기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 이런 유형의 선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원하는 142 321 안에 고정적이잖아요. 강팀을수록 그그 플랜 A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laughs> 1, 4, 2, 3, 1아 이게 한국말로 하시죠. 아, 아, 갑자기 지금 <laughs> 뭐지 기 새로운 전술이 들어서요. 들어서, <laughs> 네, 들어서 아게 익숙합니다. 아, 예. 좀 이렇게 전문가로 가야 죠 <laughs> <laughs> 그래서 그 포메이션에 맞는 선수들을 가져가면서 색깔이 좀 다양한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성용 선수는 그런 선수의 유형이에요. 항인범 선수는 또 진짜 찔러주고 좀 개인이 어떤 이렇게 만들어주고 예. 또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그 요소 요소마다. 색깔이 있죠. 음. 그러면서 그 포지션에 다양한 상대가 알아도 막을 수 없는 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 어, 그런 유형의 선수가 좀 없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항임 선수의 저는 실패라고 는 보진 않아요. 네. 박문성 네. 위원님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한국 축구와 대표팀의 가장 큰 숙제예요.가 어, 될 겁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기성용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랫동안 기정영 선수가 십년 대표팀 막내로 월드컵에 출전해서 지금까지 십년 동안 음. 했던 역할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어요. 예. 그 정도 피지컬에 그 정도 능력에 그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그렇죠. 선수없기 때문에 그를 황인범 선수를 테스트했는데 안 돼서 실패였다? 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황인범 선수는 그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달라요, 전 제가 봤을 때. 네. 황인범은 좀더 위로 올려놓고 경기를 할수 있는 선수고, 기정영은 음. 좀 뒤로 내려놓고, 내려놓고 예. 할수 있는 선수인데 후방 빌더이나 템포 조절을 하는 선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큰 숙제가 될 거예요. 네. 사실 이선은 이번에 이재성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면 또 있고 권창훈이 돌아오면 또 있어요. 그렇죠. 이선은 우리가 이렇게 좀 대체가 될수 네. 있는데 요 기성용 선수 자리는 제가 저도 요거 계속 고민했거든요. 누가 있을까? 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아니 만약에 지금 어, 잘 크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이강인? 네. 뭐 근데 이거는 잘 큰다는 보장이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을 보는 거지. 실제로 당장 대체할 만한 선수는 예, 네, 공백이 커 보이고요. 이강인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형이고. 기성용 선수의 역할을 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 위쪽에 뛰기는 하는데 사실 그 나이도 어린 선수고 예. 포지션 개념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강인 선수가 성장할 때까지는 음. 기성용의 공백이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개인적으로는 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기성용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없다라고 그 우리 방송 해설진이 얘기했는데 맞긴 예. 맞아요. 예예. 예. 하지만 차종은 있어요. 충분히 이 선수만큼 잘할 수 있는 선수를 찾아야 돼요. 예. 그게 또 벤투 감독의 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벤투 감독은 고민해야 돼요. 예. 제가 기소... 좀더그 예, 음. 예, 얘기도 동의하고요. 음. 제가 제 얘기를 좀더 살을 덧붙이자면 음. 무슨 얘기냐면 기성용을 다른 선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갈아 끼울 선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 제가 없다는 얘기는. 음. 음. 그 대신 이제 그렇다 그러면 축구 안할것이냐 이건 아니죠. 그래. 이거를 전술적으로 어떤 제가 봐서는 선수를 음. 갈아 끼울 수 없다면 전술적으로 그 역할을 대체할 아.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음. 예. 저는 그걸 찾는 게 감독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당장 그기성용 선수를 이렇게 누구로 대체할 갈아 끼울 선수는 저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감독은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한다든지 전술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음. 대체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 똑같 똑같은 선수로 대체를 할 필요는 없죠. 예. 네. 네. 다른 그 색깔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음. 그선수들을잘 조합을 시켜서 음. 다른 방식으로 풀 수는 있겠죠. 예. 네. 네. 대표팀이 프로팀이면 이적 시키면 되는데 네. 그럴 수는 음.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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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음. 자, 그럼 이번 대회는 음. 결국 기성용의 부재가 패배 요인 중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세분 다? 아, 이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 음, 않는 시. 왜냐하면 네. 그럼 손흥민 선수가 저서 있기만 해도 상대가 예. 두려워하고 분명히 어려워하고 힘들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기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손흥민 선수 있어서 진짜 이 팀이 대한민국에 진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 기성용 선수도 마찬가지죠. 뭐 빠졌다고 해서 다 뭐, 예. 그렇게 한다면 축구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예. 감독이 무슨 필요가 있고요? 선수가 뭐가 필요한데고요 예. 그만한 능력을 보여 줄수 있는 선수들이 합을 맞춰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두 분께 질문 드리기가 굉장히 좀 아무 정조로 많네요. 예. 한 선수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음. 그렇죠. 뭐기성용 선수가 없어서 패다. 이거는 사실 핑계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사실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앞에 형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예. 저희가 예. 이야기를 예. 많이 했으니까. 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비입니다. 어 그 먼저 수비에서 올라오는 패스가 굉장히 느리고 또 패스의 질이 좋지 않아서 공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일단 이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많은 축구 팬들이 이번 아시안컵 실패 원인으로 홍철, 김진수 이용의 돌파 부재와 또 부정확한 크로스를 꼽고 있는데 이두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 축구에서 측면의 윙백은요. 정말 공격의 진짜한90% 차지하죠. 벤투 축구의 또 핵심이잖아요. 네, 그걸 예. 이렇게 음. 갔으면 이상윤이를 써야지. <웃음> <웃음> 정말 진지하게 아니 이거 <laughs> 크로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 거 맞아요. <laughs> 네 이번 네. 카타르전에서 그 크로스 성공률이 11% 정도밖에 안 됐다. 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크로스의 질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더라고요. <laughs> 네. 크로스 질의 하나의 꼴이거든요. 이럼 어쨌든 그런 부분이 충전으로 올라갔을 때 공격에서 의그 크로스 질 정말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음. 아, 밥만 먹고 항상 하는 게 수비는 수비하고 공격은 공격하고 꼬려야 되고 측면에 <laughs> 올라가면 저 킥도 올려줘야죠. 그 선출식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웃음> <그럼>. <웃음> 아니 그러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킥을 정말 얼마만큼 잘해주냐 따라서. 아 그렇죠. 저는 항상 음. 경기 중에 얘기하잖아요. 공격수 많이 올라가서 득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측면에 뿌려줬어요. 그럼 잘 잡아놓고. 돌아가는 선수에게 타겟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어. 게 그게 크로스의 질인 거예요 예, 예. 수비수 사이에 놓고 그 크로스 잘 올리면 골인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 그게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다 위원님은 현역 시절에 윙포드였죠 걸리면 어. 죽죠 아. <laughs> 제가 굉장히 많은 경기를 지켜봤었습니다 아. <laughs> 네, 박문성 위원님은 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게 우리 사회도 요즘 좀 그런 것 같은데 음. 아... 욕 바지를 필요로 한 사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끔씩은 예, 예. 그러니까 어~ 어떤 사람 음. 어떤 조직 어떤 집단을 딱 찍어놓고 거기다가 모든 비판과 분노를 다 쏟아내버리는 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지금 쭉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대표팀은 전체적으로 매끄럽지가 못했고 전체적으로 악재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안 좋았어요. 음. 그런데 이제 어떤 포지션이나 해당 선수 몇 명을 딱 잡아서 너 때문에 졌어 음. 이 선수가 없어서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축구가 너무 간단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그 선수 누굴 갈아 끼우면 되는 것처럼 음. 물론 크로스가 좋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불만족스러운데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까 보면 물론 뭐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은 이제 유럽 축구라든지 굉장히 수준 있는 축구들을 일,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세요. 접하죠. 예. 그러니까 막 유럽에 있는 진짜 어 몸값, 어 연봉 막 음. 몇십억, 몇백억 받는 친구들이 막확면에서 올리는 코러스를 보면 그걸 보다 음. 이렇게 보면 어 그렇죠. 음. 어왜 저렇게 올리지? 예. 내가 주말에 저기 뭐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아에서 볼 때는 막확 들어가던데. <laughs> 예, 예. 그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상대성 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음. 아까도 했지만 물론 못했습니다. 팬들의 좀 눈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네. 그거는 분명히 뭐 측면 쪽 풀백들이 계속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그게 우리의 이번에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 부족했다라고 하면 인정. 예, 예. 음. 하지만 그게 무슨 저 우리가 망쳤던 원이라고 인 얘기는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형님도 계시지만 측면 쪽에 있는 풀백들이 크로스를 잘 올린다는 얘기는 음. 그냥 볼을 킥을 잘못 쳐서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더 공간이 열렸을 때, 그러니까 약간 프리하게 열렸을 때, 그러면 그 정도 대표를 하고 프로 화로 하는 선수들이 음. 킥을 잘못 차겠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하면 연습할 때는 얼마나 잘 우리 연습할 때 하잖아요. 측면으로 내주면 주고, 안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땐 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패스가 좋은 오버랩을 해서 공간으로 잘 줘서 상대 수비가 붙기 전에 공간을 열어준 다음에 좋은 크로스가 올라갈 거예요. 저는 만약에 측면 쪽 풀백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이 풀백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패스가 들어갔느냐도 체크해야 음. 된다 생각해요. 예, 예. 좋은 패스가 들어가면 풀백들도 좀더 편한 자세와 상대 수비가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로스가 올라갈 수 예. 있었겠죠. 그러니 만약에 뭐 크로스도 좀 문제였지만 이렇게 이 친구들에게 연결되는 패스의 질은 얼마나 좋았나. 이것도 아, 연동해서 음. 봐야 되지, 되는 문제가 아니냐. 예. 예. 뭐 일부 선수들에게 무분별한 비난하기보다는 음, 전체적으로 예. 못한 겁니다, 정말. 이번, 이번 대회는요. 음, 실제로 예. 뭐 크로스 패스 정항의그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아까 박무슬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랑 풀백들이 얼마만큼 연계 플레이가 잘 됐느냐, 예에.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더라고요. 예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도움 협력 해가지고 들어가는 패턴,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잘안 나왔. 한 가지 또안 예. 좋은 거 있어요. 음. 그거 이거 상호 얘기하면 안 되지만요. 볼이 안 좋았어요. 아, 뭐, 아, 그 아. 공이고. 아, 공이 아, 축구 공이요? 나이키 아이다쓰면 괜찮았죠. 예. 이거 이상한 볼이에요. <웃음> <웃음> 아, 정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아니요, 아니, 아니 웃기, 웃자고 하는 거죠. <laughs> <laughs> 근데 이제 그 볼이 전선수들이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어, 어. 제가 3차전인가 까지 보고 볼이 계속 우리 선수들이 컨트롤할 때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음. 2, 3미터 튕겨 나가게 돼. 어, 예. 그리고 볼도 우리가 흔히 보던 볼이 아니잖아요. 음. 그게 일본 볼이에요. 어, 예, 예. 공인볼인데 그래서 선수들한테 좀 물어봤죠. 이게 어, 뭐 문제가 있어 볼에? 그랬더니 어. 그게 볼이 자, 평소에 잘 차던 볼이 아니니까 일단은 약간 그약 살짝의 느낌이 좀 익숙하지가 않다. 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 볼에 겉에 코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 먹으면 안 되니까. 어. 그, 그 느낌인데 코팅이 좀 과하게 되어있는 느낌이어서 야. 경기장에 물을 뿌리잖아요. 응. 뿌렸을 때 볼이 그 빠르게? 딱 바, 바운스가 되면 빠르게 들어간대요. 어. 그러니까 어, 네, 자기가 평소에 받았던 것보 조금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선수들도 그 얘기를 좀 했대요. 아, 정말 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군요. 했는데, 예, 예. 했는데 이 얘기가 전면에 이슈화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팀들은 진짜 <laughs> 똑같고요. 이게. 그건 진짜 똑같고 건타, 또 하나는 응. 하는 거 그리고 그러네. 이 공은요. 예. 이 공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 대회만 쓰니까 유로파리가 써요. 아 그래요? <laughs>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쓸 <laughs> 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laughs> 아이공 그러니까 공은 그런 건 있었지만 이걸 너무 뭐 이렇게 면밀히 조사하는 그런 공 탓하기는 그아 그럼요, 그건 예. 아닌 예. 거예요. 뭐 모든 팀들이 다이 공으로 못자고 하는 소리예요. 못자고 하는 거였는데 정말 아 근데 뒷간지 근거가 있는 이야기. 저희도 그래서 월드컵 선수님 좀 느끼긴 했대요. 월드컵 나가기 전에 바꾸잖아요. 바꾸죠. 그공로 이제 미세한 미세한 차이가 이이 공으로 그러니까 FIFA에서 월드컵 공이 그걸 줘요. 그걸 음. 훈련하라고. 이거 저희도 그거 공하면 적응해야 돼요. 그렇지않으면 정말 틀려요. 아, 이상규 음. 위원님은 웃자고 하신 소리였는데도 그냉철한 음. 뭔가 그게 있나 봐요. 아직 뜨니까 뭔 소리 하고. <laughs> <laughs> 자, 대한민국 대표팀은 8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지금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은 8강 진출에 실패하고도 웃으며 떠났습니다. 일본과의 8강 경기에서도 잘 싸웠는데 베트남 축구 어떻게 보셨나요? 어, 한국인의 힘이에요. 지금 박항서 감독 이용진 코치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베트남 선수들이요 한금세대예요이 선수들이. 음, 네. 그리고 경기를 거듭 하면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 자기네들이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예. 그 운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거 조삼이로 이렇게 올라가서 음. 나름 진짜 베트남 박강서 감독은 할거다 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선수도 실력도요. 우리가 한참 뭐랄까 이렇게. 어 대한민국이라는 축구가 어,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예전의 모습들이잖아요. 예. 그 고거를 이렇게 줄타기 잘하는들. 아. 아 이거 뭔가 이렇게 색깔이 여 얘네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그 대한민국이 전에 대한민국 성장하는 한, 느낌에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참 잘하고 잘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예. 문성면이 일단 그 결과 자체가 사실상 베트남의 역대 아시안컵 최고 성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팔강한 적은 있지만 그때는 조별리그 통과하면 예. 바로 팔강이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16강, 8강까지 올랐으니까 사실상 가장 많은 대회를 치른 대회고요. 경기를. 예. 어, 저는 그 2018년 베트남 축구가 가장 좋았던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특히 박수를 받은 건그 일본 경기가 음. 예. 지긴 했는데. 그 마지막 시간 남겨놓고 베트남 선수들이 그 정말 경기와 승리에 대한 갈망과 아. 한 골에 대한 갈망을 보면서 이몸 던지고 싸우고 그게 막. 정말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끝났는데 그냥 진짜 젖잘싸다진 어. 젖잘싸. 젖잘싸. 네, 아. 박수를 막 보내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일본도 미디어에서 나,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니까 베트남을 우리가 너무 쉽게 봤다. 음. 그 베트남 선수들의 볼에 대한 저 의지나 진념이 대단했던 시기를할 뭐 정도로 대단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또 아까 뭐 카타르 얘기했지만. 사실 막판에 좀더 그런 모습을 더 간절한 맞아요. 모습을 예. 보길,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음. 음. 베트남 그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이설 평론가.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시안컵에 출전한 팀들 중에서 음. 제일 재미있는 축구를 한 팀이 아닌가 음. 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패기와 투지도 느껴졌고요. 공격적인 마인드도 투철했고 그리고 조진가도 좋았어요. 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그 동남아시아 축구하면 예전에 우리가 볼때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동성도 있지만 국제대회 에 나와가지고 좀 성과를 못 냈었잖아요. 예.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뭐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음. 그러면서 좀 경쟁력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예.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에 그렇게 좋은 성과를 냈던 것도 그게 한해또 원인이 되었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를 이번에 또 한번 더 확인했던 음. 그런 대회잖아요. 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은 음. 쌀국수잖아요. 고기 메이어요 어. 피지컬 키웠죠. 아 예. <웃음>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어,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아시안컵을 보면요 강팀이라고 해서 약팀을 상대로 대량득점으로 이기는 그런 경기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아시아 팀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된 걸까요? 네, 뭐 아까도 우리 아시아 호랑이 이런 주제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이번 보면 현재까지 이번 대를 회 보면 이란이 약간 극강의 모드고요. 네. 나머지 팀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실력 차이 안 난다고요. 어. 일본도 그렇게 뭐 시원시원하게 경기 못 하고 있고 호주도 그랬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정도가 조금 압도한다는 느낌이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안 나는 음.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네이세열 평론가. 어 저도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까 그러니까 예. 이제 좀그 하위 팀들이 좀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었고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제 신체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팀과 대적을 했을 때 정면 승부를 못하고 대적 뒤로 물러나다가 음. 뭐 재건관이 이렇게 내줬다든가 중거리 슛을 내줬나 피지컬적인 면 많이 밀렸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다. 아. 그러면서 후방에서 버텨나가는 그런 경기 운영도 이번에 이제 약팀들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걸 많이 보여줬던 거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 빠진 아시안컵은 4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을 3대 0으로 이긴 이란과 또 베트남을 1대 0으로 이긴 일본이 맞붙고요. 또 한국을 1대 0으로 이긴 에 카타르. <laughs> 네. 까딱까딱하죠. 네. 그리고 <laughs> 어~ 아랍에미리트가 이겼죠 사 예. 네. 음. 강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먼저 이설평론가 어~ 일단 뭐~ 이란하고 일본의 경기는 이거는 이란이 우세할 것 같습니다 음, 예. 네, 일본도 경기 후 능력이 정말 뛰어난 팀인데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음. 뭔가 팀 사이클이 좀 절정에 올라왔다 음, 예.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란이 좀더 우세한 경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죠. 예. 이두 팀의 경기에서는 카타르가 좀노세할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아랍에미리트가 홈팀이고 홈 이점을 등에 업고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음. 그 경기 내용에서 뭔가 구심점이 잘안 느껴진다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카타르는 상대 에 따라서 이렇게 꺼내둘 수 있는 그 플랜이 명확해요. 음. 두개 정도가 명확하게 있고 음.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의 기술적인 능력이라든가 피지컬적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사드라는 팀에 있는 추축 선수들을 다 빼왔거든요. 어. 그만큼 팀 조진격도 지금 강하기 때문에 네네. 이 경기에서는 그 카타르가 조금 더 우세할 음.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의 호흡 이점은 여기서 끝일 것이다. 그래좀 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과 카타르 결승전은 그러면 결국 이란의 우승으로 네, 예상하십니까? 이란이 우승할 걸로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좀 이게 좀 서운한 게 우리나라 미디어가다 사비만 얘기하고 있는데 음. 제가 (8강) 진출팀 다 맞힌 거 아십니까 사비는 아, <laughs> <그렇신가요? 웃음> <오. 웃음> 음. 틀렸잖아요 (80) 몇 퍼센트 저는 (100) 퍼센트였어요 진짜로요 오. 오, 오, 예. 비디오 먹에 예. 나왔던 음. 네. 아그 영상 봤습니다 네. 음. 네. 실제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예. (8강이) 다 맞았고 어. 한국만 <laughs> (4강) 진출팀도 한국만 빼고 예. 좀다 맞췄는데 네네. 네. <laughs> 자 근데 어쨌든 예. 저도 뭐 의견은 똑같습니다 최종적인 의견은 음. 네, 이란하고 카타르라고요. 예, 예. 이란은 이번 대 나온 팀들 중에 탑입니다 탑. 음. 지금 공격 수비 아, 거의 네. 거의 뭐.